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쉽고 즐거운 게임 길잡이 게임이지입니다. 오늘은 칸투르페어의 히든퀘스트 스팟 7개를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의 기대보다 조금 늦었지만 아직 진행 중이신 분들 참고해주시고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긴 말 없이 바로 칸투르페어로 떠나볼게요. 첫 번째로 떠나볼 장소는 푸른 광물 채석장입니다. 영상 좌표를 참고해서 이동하시면 푸른색 광물이 보이는 곳에 도착하는데요. 찍은 좌표 근처에서 코발트 블루색의 광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광석에 가까이 가서 돋보기를 누르면 칸투르페어의 첫 번째 퀘스트가 완료되네요. 다음 탐색 구역은 금지된 실험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좌표를 따라 이동해 주시고요. 클릭한 곳으로 가면 어딘가로 들어가는 계단이 보이고 계단 위에서 반짝이는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돋보기 표시를 클릭하면 메인 연구실 퀘스트가 완료됩니다. 이번엔 금지된 실험실의 소형 배양기를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좌표로 이동하시면 배양기가 여러 개 보이는데요. 이번 단서는 퀘스트 이름에 맞게 가장 작은 배양기에 있습니다. 돋보기를 클릭하면 소형 배양기 탐색 퀘스트가 완료됩니다. 다음은 가동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가동장은 금지된 실험실 위쪽에 있는데요. 좌표 근처로 이동하면 PVP 구역 좌측에 빛나는 단서 하나가 보입니다. 이번에도 돋보기를 누르면 개조 구역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서 퀘스트가 마무리되네요. 이제 가동장의 출구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좌표를 따라가면 PVP 구역이 나오는데요. PVP 구역을 벗어나서 바로 왼쪽을 보면 기둥 아래 단서가 반짝이고 있습니다. 클릭하면 가동장 출구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면서 퀘스트가 끝나네요. 다음 퀘스트 스팟은 봉인된 구역의 얼어붙은 용암입니다. 클릭한 좌표로 이동하면 저 멀리 굳어버린 용암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용암 바로 앞에 가면 단서에 돋보기 표시가 뜨는데 단서를 누르면 얼어붙은 용암 탐색이 완료됩니다. 칸투르페어의 마지막 단서는 칸투르 유적 포탈 바로 옆에 있습니다. 얼어붙은 용암에서 영상 좌표를 따라 조금만 이동해 주시고요. 좌표를 누르자마자 맵을 끄면 단서가 보입니다. 단서 근처로 가면 다른 곳과 같이 돋보기 표시를 찾을 수 있고 클릭하면 칸투르페어의 마지막 히든 탐색 퀘스트가 완료되네요. 이렇게 3월 22일 기준 오픈된 모든 지역의 히든 탐색 퀘스트를 모두 클리어했습니다. 탐색 외에도 캐릭터 히든 퀘스트를 요청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의 쉽고 재밌는 게임 플레이를 위해 열심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